안녕하세요. 3월 15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6장 49절에서 81절까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역대기입니다. 저자로 추정하고 있는 에스라 역시 레위지파의 제사장이었죠.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떠한 부분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한 관점, 하나님의 성전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역대기입니다. 또 저희가 묵상하는 오늘 묵상할 6장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주 역할을 했던 레위지파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50절부터 보시면 아론의 제사, 아론의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11개의 지파들에게는 땅을 허락하시는데 결국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들에게 땅을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저희가 묵상할 말씀이지만 제가 신명기 10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따로 세워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오늘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분배받은 땅이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그들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조금 더 큰 땅을 갖기를 원하고 노른자 비싼 땅을 갖기를 원하고 조금 더 큰 집을 갖기를 원하고 화장실이 많은 집을 갖기를 원하고 조금 더 큰 차,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는 등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때로는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 그분 자체가 부어진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사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사건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복일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뭐 많이 받고 또 적게 받고 뭐 그런 것과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 세상의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일한 재산,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번역된 유일한 재산, 그리고 유일한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땅을 주시진 않았지만 성을 주셨죠. 성을 주심으로 인해 그들에게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한 것은 57절인데요. 57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돕비성이 나옵니다. 57절의 개역개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론 자손에게 돕비성을 주었으니 돕비성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돕비성을 잠시 설명드리면 당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 그리고 실수해서 죄를 지은 자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성이 돕비성이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돕비성에 달려가서 들어가기만 한다면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으로도 보호하고 있었죠. 죄를 지은 자들이 달려가서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돕비성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누구를 때로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기도 하고 가늠하기도 하고 그 외에 또 더러운 것들을 죄를 행동으로 옮길 때도 있고 마음으로만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계속해서 도피성에 달려가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구약엔 도피성으로 달려갔다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합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주셨던 도피성. 아론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오늘 57절에 나온 도피성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대제사장이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러한 한 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